안녕하세요,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언차티드 아침 영화로 보고 왔고요. 이 영상은 언차티드 솔직 감상 리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언차티드를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영화는 본편보다 더 이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프리퀄로 볼 수 있는데요. 원작 게임에서 주인공 네이선이 믿고 따르는 멘토격의 캐릭터 설리와 그리고 네이선의 썸녀 중 하나인 클로에와의 첫 만남이 나옵니다. 주인공 네이선 역을 마블의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가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톰 홀랜드가 언차티드 시리즈의 네이선 드레이크 역에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보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미스캐스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고등학생 피터 파커가 도둑질을 한다는 느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배우 본인은 피터 파커에서 벗어나려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보는 저의 입장에선 그냥 너무나 피터 파커 그 자체였습니다. 적을 죽일 때도 아이고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네이선 드레이크야 피터 파커지. 이 영화 초반에 10대 중반 정도의 네이선이 나왔다가 15년 후 톰 홀랜드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영화에서 톰 홀랜드가 연기하는 네이선은 20대 후반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톰 홀랜드가 연기하는 네이선의 모습은 20대 후반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게 문제죠. 그냥 어떻게 봐도 피터 파커예요. 막 이 험난한 트레저 헌터 세계에 발을 들인 꼬꼬마 모험가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캐스팅이었던 것 같지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피터 파커만 생각나기에 좋지 못한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막 이 세계에 발을 들인 초보이기 때문에 어설픈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또한 톰 홀랜드가 몸을 잘 쓰는 배우이다 보니 그런 어설픔을 성룡식 슬랩스틱으로 소화합니다. 정말 보면서 성룡 영화 생각이 많이 났고요. 원래 이런 류의 영화들이 다 그렇다지만 네이선이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게 바로바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트릭도 복잡한 게 없어서 그냥 무조건 십자가 하나로 다 퉁치는 느낌이라 이런 영화들 많이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좀 허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수도원에서 수녀님에게 시달렸다는 게 개그처럼 몇 번 나오는데 수도원에선 라틴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그로 인해 네이선이 라틴어에 능하고 그 때문에 이 능력이 트레저 헌터에 도움이 된다는 게 영화상에선 딱히 부각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원작 게임에서는 그 누구보다 믿고 따르는 여운의 짝 설리와 서로 믿지 못하고 배신과 통수가 이 영화에서 난무하는데 근데 너무 뻔해서 예상이 다 갑니다. 이런 영화 정말 20편은 넘게 본 것 같아요. 새로울 건 없고 또 그 맛도 그렇게 잘 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임 원작이라 그런지 상당히 게임스러운 액션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비행기에 줄줄이 매달린 화물들을 뛰어넘는 액션과 헬기에 매달린 보물선에서 펼쳐지는 액션이 그러한데요. 줄줄이 매달린 화물들을 공중에서 넘나드는 장면은 게임 언차티드 3에 나왔던 상황의 오마주이고 헬기에 매달린 보물선의 싸움은 여러 해적물에서 등장한 바 있는 해상전투의 재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았던 건 이 액션 장면들이 생각보다 길다는 점입니다. 스파이더맨 출신 몸 잘 쓰는 톰 홀랜드를 언제 이렇게 굴려보겠어? 본전 한번 뽑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다른 영화들처럼 찔끔찔끔 보여줘서 예고편이 다인 게 아니라 공중 액션이 정말 많습니다. 보면서 이건 4DX로 봐야 제맛인 영화였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킬링타임으로 나쁘진 않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봐야 하는 그런 작품이라 생각하고요. 새로울 건 정말 전혀 없는 영화였습니다. 톰 홀랜드라는 배우의 팬이라면 꼭 보셔야 하는 작품인데 아니라면 굳이? 그리고 게임 언차티드에서 주인공 네이선의 모션 캡처와 목소리 연기를 한 놀런 노스가 까메오로 깜짝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등장해서 갑자기 아는 척을 하는 아저씨인데 저 아저씨가 그 아저씨구나 하면 되고요. 쿠키 영상은 총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쿠키는 원작 게임 팬들이라면 너무나 반갑고 웃음이 나는 그런 쿠키 영상이고요. 두 번째 쿠키는 후속편을 위한 떡밥을 남기는 영상입니다. 그래도 후속편이 나오려나? 자, 여기까지 언차티드 솔직 감상 리뷰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개봉 당일 가장 빠른 솔직 감상 리뷰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